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 집이 김장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김장 때는 이렇게 특집 먹방으로 보쌈 먹방을 제가 했었죠. 오늘도 벌써 1년이 지나서 또 김장을 하게 됐는데 저희 집이 오늘 요번에 어제 한 200여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 또 어머님께서 굉장히 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어머니 친구분들 지인분들이 오셔갖고 되게 고생해 주셔갖고 또 맛있는 김치를 담을 수 있게 됐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한해 요번에도 한해 2015년에도 아주 맛있게 김치 어머니 덕분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메뉴 소개하고 바로 먹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팬클럽 분 중께서 우리 또 재떨이 형님이라고 한 산지직송 석화와 굴을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하셔서 이렇게 또 맛있게 또 무채와 또 이렇게 석화찜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우리 또 팬클럽 중에 연호 형님께서 고기를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어요. 목살인데 여러분 이게 그냥 목살이 아니라 윗목살입니다. 윗목살. 아랫목살은 되게 퍽퍽하다고 하시던데 요 윗목살은 부들부들하고 아주 아 우리 또 재떨이 형님 또 영역 표시 진하게 들어오시죠. 자, 저 석화는 나의 석화다 얘들아. 재떨이 형님께서 또 영역 표시 한방또 진하게 100점 감사드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자, A님 또 서포터 가입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굴과 함께 무쳐낸 겉절이, 요거는 이제 보쌈 김치에 속에 들어갈 그 보쌈, 무채, 돼지고기, 밥. 그다음에 요거는 굴찜.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한번 먹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떼굴토리님 스티커 하나로 소중한 서포터 가입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굴찜을 한번 여러분, 굴찜을 첫 점을 좀 토실토실한 놈 없나? 아무것도 찢지 않고. 야, 여러분, 네? 에? 워메. 워메, 뭐요, 이거? 이게 고기야, 뭐요? 이거 고기 아니요? 와, 형님 진짜 맛있네요. 예? 와, 예술이다. 아니, 자연의 간이 배 있어, 여러분. 자연간. 예? 아니, 그 은은한 그 바다향, 그 자연 맛이 그대로 배 있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보쌈을 한번. 첫 점을 여러분 대보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살코기 부분을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 기름진 부분을 하나, 여기 다 목살입니다, 여러분. 왜! 어디서 빵빵대! 형님 식사하시는데! 그래서 쌈장 형님을 살짝쿵 톡톡톡 해주시고, 여러분 굴 크기 보여드릴까요? 와, 굴 보세요, 여러분. 굴한점딱 얹고, 여기에 또 무채 살짝 얹어서. 아이고, 우리 또 뿌뿌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요러코럼 요러코럼. 아, 김장 때는 여러분 요게 또 제맛이죠. 예, 김장 끝내고 난 후에. 자,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먼저 한입 올리겠습니다. 아십시오. 아, 버디버디님, 버디버디님께서 100점 별풍선 올려주십니다. 우리 버디님, 또다시 100개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나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좀 크네요. 와, 예술이다. 이번에는 밥에다가
밥이랑 한번 고기랑 먹어볼게요. 김치랑. 요 부분이 맛있더라고. 요게 기름이 살짝 들어가 있고 안에 쌈장을 전국이 따로 없구마. 이번에 굴을 초장을 살짝 찍어서 어머 굴찜이 어쩜 이렇게 맛있어 굴이. 어? 야. 고기를 얹어서 생채와 굴과 함께 이번엔 밥을 한번 여기다 같이 넣어볼게요, 여러분. 네. 밥을 한번 같이 이렇게 넣어서. 자, 우리 중계방에서 초콜릿 감사드리고, 우리 크리에이그님 초콜릿 50점 감사드립니다. 폭풍님 펜가이 감사합니다. 와. 죽인다. 야, 여러분 역시 김장엔 고기가 함께 해야죠. 이번에는 직선 넣기. 여러분들 진짜 미치지 마세요. 키보드에 침 흘렸대. 미안합니다. 쭈우님 요 석화가 눈에 들어와? 요거? 어우 맛있다.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비리고. 어우 어쩜 이렇게 고소해. 또 밑간이 아주 잘 돼갖고 일명 자연산 바다간. 관자가 아주 쫄깃쫄깃하고. 야 이거 직선 밀어넣기가 맛있네 여러분. 또 고기를 또 다시 두 점 올려주고 쌈장을 계속 굴과 함께 올려서 이번에 밥까지 밥이 첫 입에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직선 밀어넣기. 아, 요거는 여러분 진짜 보쌈 한 45년 정도는 먹어줘야 아 저 정도 스킬은 나오는구나 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푸우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고 막 이거요. 저렇게 넣다가 손가락 깨물어라. 아, 너무하네. 아니 요즘은 팬들이 더 디스하는 것 같아. 형님, 안 그래도 어제 저희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그다음에 지인분들이랑 고기 목살이랑 같이 구워갖고 그렇게 드셨어요. 집에서 난리 났습니다, 형님. 네, 굴 맛있다고. 어리굴젓 담가갖고. 야, 여러분, 굴 보세요. 예? 네? 와! 굴이 그냥 뭐. 기가 막힙니다. 아, 이게 직선미로 이렇게 맛있네. 맛있다, 이렇게 먹으니까. 이거 돌돌 말아갖고 싸먹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 아, 이거요, 앞에 곰돌이 팻닉이에요. 팻닉. 저, 우리, 스티커를, 선물을 많이 받아갖고, 여러분들 좀, 팬클럽 다신 분들 좀 즐거우시라고 좀 이렇게 해봤는데, 반응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 해봤는데. 아, 이게 너무 맛있어. 굴찜, 석화찜, 초장 딱 듬뿍 찍어갖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입, 아, 아 하세요, 아, 응. 허러러! 허러! 허러러! 아이고, 초콜릿 감사합니다. 우리 와유유님, 감사드립니다. 초콜릿 감사합니다. 아, 맛있다. 고기. 고기 두 점 싸지. 아니, 이 훈훈한 광경은 뭡니까? 우리 다혜님 방에서 오신 팬클럽 우리 꽃다혜님께서 100개로 소중한 팬가입, 100개로 통큰 팬가입을 들어와 주십니다. 5235번째 팬가입을 100점으로 써서 들어오세요. 사랑합니다. 다혜님 감사드리고요. 그 뒤를 바짝 이어 우리 버디님께서 나도 참을 수 없다. 영역표시 또 100점으로 찐하게 들어와 주십니다. 우리 버디님 또 100점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먹방을 진행 도중에는 아, 이렇게 좀 리액션이 과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세요. 원래, 아, 지금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먹방 도중에는 조금 자중을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으니 여러분, 좀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붕어맨님이 중계방에서 초콜릿 22점을 올려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요번에는 쌀까요, 여러분? 어? 싸지 말고 그냥 밀어 넣을까? 어? 달달님 어서오세요. 달달님 오랜만이네. 아, 신인상 추천 감사합니다. 우리 은마님 팬가했고, 아, 서포가에 고맙습니다. 내가 어제는 김장 준비 때문에 가서 일을 좀 돋느라고 방송을 못했어요.
호깃수가 많아갖고 밤까지 치우고 아침까지 치우고 닦고 했습니다. 아침에까지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우리 와유유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불을 지핀 당신 뿌잉 뿌잉 마시끼님 오셨어요? 우리 마시끼님 어서오세요. 아 우리 마시끼님 오늘도 이렇게 또 푸우방송 오셔갖고 119 클래스도 아이고야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부럽다. 나도 여행 다니고 싶다. 제주도? 버디님 제주도 사시나 보네? 네, 1시간입니다. 님 감사합니다. 사실 집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4시인가, 4시 반인가 집에서 왔는데, 집에서 또 밥을 먹고 왔어요. 그래서 밥에다 손이 잘 안 가. 아 고기 이게 윗목살이라고 진짜 귀한 고기래요. 대부분 이런 고기는 절대 이렇게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연어형님이 보내주신 건데 윗목살 진짜 부들부들하고 잡내가 없어. 와 굴본이 술이 땡기신다고. 달달님이 슈바기 감사합니다. 치아키 센빠님께서 저희가 별풍선 송골을 드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너 말고요. 다른 분들이 쏘신 별풍선으로 제가 이렇게 한상 맛있게 차려 먹는 겁니다. 네가 쏜 게 아닌데 왜 저희가 라고 하세요. 저리가 불찜이 달달달달하구만. 달달님께서 여행 다니고 계시다가 오시자마자 500의 클래스를 올려주십니다. 달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잘 집에 돌아오셨다라니 마음이 놓이네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so much! 뿌잉! 뿌잉! 아이고야 500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클래스 후덜덜 하시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달달님. 네 초콜릿 주시면 감사했습니다. 마시끼님 들어가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 배불러.
아, 엄마는 우리 어머니 지금 방송 보고 계실 텐데 빈속에 먹으면 더 힘들어. 아들 밥 먹고 가. 밥 먹고 가. 아니야, 방송해야죠. 가서 뭐야 이만저만 하면 또 그래요. 지금 딱 배고플 때 가서 집에 가서 일단 먹을래. 먹고 가. 밥심으로 사는 거야. 한 숟갈만 먹고 가. 알았어, 그러면 한 숟갈만 엄마 내줘요. 한 숟갈만. 고봉밥을 나는 푸드타워인 줄 알았어. 고봉밥을 꾹꾹 눌러갖고 그냥 쌀밥을, 그것도 생쌀밥을 그냥 이만큼을. 아우, 또 그때 먹으니까 또 꿀맛이 돼. 내가 잘 안 먹는 시간대잖아, 그때가. 그때 또 여러분 밥 먹으니까 또 꿀맛이긴 꿀맛이 돼요. 결혼 안 했습니다. 그렇지, 어머니의 마음이지 그것이. 시드 스마일님 10개로 소중한 팬가에 감사드립니다. 시드님 고맙습니다. 아, 고기 꿀맛이네. 네, 대출군대님 어서 들어오시고요. 달려갑니다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달려달려님 고맙습니다. 석화. 굴 좀 보여주세요. 굴굴굴굴굴굴굴굴굴굴. 조장을. 야, 굴 이거 가져온 거 절반 줬는데 이게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구만. 맛있다. 야, 달달님께서 또다시 슈발개를. 달달님 감사합니다. 아, 맛있게. 진짜 맛있다. 김장 시즌에는 며칠을 이 고기를 먹는 것 같아. 맨날 방송하기 전에는 진짜 고기를 한 세네 근 사갖고 하루에 한 근씩 삶아서 같이 가족들이랑 먹었던 것 같아. 아, 근데 고기 진짜 맛있다. 녹방이랑 다르다. 요것도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옆에서 서포터만 했습니다. 아, 막 숟갈 먹자. 배 찢어진다. 와, 겉절이도 맛있네. 참, 겉절이 잘 단 거, 우리 엄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가 너무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네, 맛있게 아주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